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날입니다. 어, 다 왔다. 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좀 미끄러울 수도 있는데 오늘 안전하게 재밌게 즐기면서 좋은 추억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Let's get it! 파이팅! 너무 무서워요. 너무 진짜 무서워.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면 됩니다. 평지라 생각하시고. 처음에 사실 동네에서 이렇게 타고 MTV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무서웠는데 와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서워.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무서워. 자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네. 쭉 가고. 일로 내려보세요. 잠깐. 코스를 한번 보셔야 돼. 어 실력자 실력자. 오케이 잘한다. 어 성공. 사실 되게 제가 잘 탈 줄 알았어요. 영상 보고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 코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한다. 어 그렇지. 어 그냥 내려가 내려. 오. 무게가 발로 쏠린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낮추고 이제 다운 갑니다. 자연스럽게 내려가세요. 안 위험합니다.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또 없으면 안 돼. 그냥 놓고 오케이. 아, 뱅크 천천히 타고 뱅크 타고 어 천천히 쉬쉬 어 어 천천히 쉬쉬 어 어 너무 속도를 줄여서 그랬어. 자 스톱. 잠깐 나 한번 서봐. 자 여기 설명해 줘야 돼. 그럼 다 왔거든. 아 타이어가 좀 아까 썼으니까 다. 어떠세요? 어 잘 타시네. 위험한 고비가 있었었는데 생각 없이 내려오셨죠? 감정을 타시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하나리 옆으로 기울이고. 정말 힘들어요. 재밌어요? 네. 잘 타시면 진짜 평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오, 잘 따라오시네. 어, 잘 타더라고.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얼마만큼 재밌을까? 아, 저는 오토바이를 좀 오래 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어쩐지 잘 타시더라. 스키는 뭐 이렇게 오토바이. 스키는 오토바이요? 아니, 아니요. 저 레이싱. 아, 레이싱? 아. 근데 이거, 그것도 진짜 재밌는데 이게 더 재밌네. 정말 재밌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아, 한 손으로. 아니, 아니, 한 손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려니까. 그리고 손으로. 그리고 이걸 약간 이렇게 그립을 그렇게 잡으면은 몸이 자동으로 내려가요.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아, 지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구로 좀 만지고. 아, 그렇구나. 어. 오케이. 괜찮았어요? 예. 아, 진짜. 뭐. 조금 무섭죠, 근데. 위험해갖고. 아, 잘못하면 넘어져. 계속 직진. 아직 팔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와. 아. 호텔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와요! 커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
아프지? 좀 쉬어. 괜찮으세요? 자, 여기로 가. 아까도 말했듯이 꼭 해야 된대. 그럼 다치셨어요. 아, 우리 초보님도 다치셨잖아요, 여기. 10년 만에 자전거 탔지. 10년 만에? 원래 이, 저기, 엔티맨 안 탔다며요. 네, 로드를 탔는데, 네. 마지막 넘어진 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로드 타다가? 네. 로드 넘어진 거랑 또 틀리는데 많이 다치잖아, 로드는. 로드는 바닥에 넘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날라. 아, 되게 유명했네. 땅바닥에. 이건 고구리 바닥에서 넘어지면은, 아야야하죠. 이런 데서 이제 내리막 가다가, 이제 도로가 이상할 경우 한번 도로에 이제 타임이 나오잖아요. 닥치가 얇으니까 거기에 껴가지고 닥치구나. 닥쳐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돌다가 고속코너링 하다가 이제 가드레일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로드는 결정적으로 보호대를 안 차잖아요. 아, 보호대를 안 차나? 로드는? 아, 하이바만 쓰는 거예요? 하이바만 쓰고, 이제 다들 얇은 천쪽을 이제 저질, 저질이랑 쩔쩔이 입고 다니니까. 넘어지면은 진짜 옷 다 찢어져요. 근데 셔틀은 타면은 편해서 좋긴 한데, 네. 뭔가 좀. 그 다음 주가 힘들어요. 뭔가 어색해. 어필을 안 하니까. 아니, 이게 다운도 운동 많이 돼요. 뭔가 빠진 것 같아. 어필이 비할 바가 아니지. 형, 이번 다음 코스에는 형이 타고 오세요. 전기로? 아니. 본인 자전거. 아, 이거 힘들지. 너 땡큐. 전자님이 차 빌려주셔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필 없는 다운힐만 하면은 뭐라 그럴까, 기승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전결만 있고. 야, 어떻게 오자마자 넌 내려왔냐? 모처럼 다운힐. 아, 예, 정말 멋지게 지겹게 즐겨보는 다운힐. 예, 아주 별렘 TV. 우리는 3, 3번을 좋아하지 5번은 지루해. 어쨌든 좋았습니다. 어필이 없는 다운이라서, 네. 체력을 좀 아낄 수 있고 다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냐? 누군 낙차? 낙차했어? 누구? 좀 낙차했을 것 같은데. 어필해가지고 내더분 옆에 낭떠리잖아. 네. 그 사이로 문제 나갔어. 아이고, 처음에? 그런데 괜찮아. 3번 날랐어. 3번? 어디서? 그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졌어. 그 자전거 이렇게 잡고 있었어. 처음에? 그러고요. 두 번째는 그게 다운힐 되는 데서 슈퍼맨 했어요. 어휴, 다쳤겠네. 아니,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허벅지 여기 좀 정확한. 아이고, 괜찮습니다. 신고식 톡톡히 하셨네요. 절대 안 넘어진다고 하고 왔는데. 여기 브레이크가 반대네 이거? 또 넘어졌어? 반대네. 네, 뒤로 날아갔어. 아이고, 오늘 부산에서 숙제네. 넘어졌어요 또 오다가? 네. 아, 아이고. 속도, 예. 속도가 붙어가지고 자전거 그냥 앞으로 버리고 뒤로 그냥 엉덩방으로 내렸어.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큰일 뻔했네. 아, 이게 안 다치게 넘어지는 게 중요한 거 같아.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아, 이게 두 번째는 괜찮은, 첫 번째에서 이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낭떠러지 떨어질 때는, 와, 이거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와, 진짜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없었는데, 진짜. 네, 사장님. 떨어져서 만세로 잡았어요, 샀어요. 야, 네, 사장님. 떨어졌나. 야, 끝났는데. 우와. 차가워. 오, 야, 끝난다.
아, 멋있습니다. 와, 안 추워요? 와, 진짜 발이 너무 시려요.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앉으니까 구름 같아, 이게. 엉덩이가 내려가네, 이렇게 앉으니까. 아이고, 배야. 어이씨. 아, 우리, 그러니까 이래야 타는 맛이 나는 건데, 나는 이게 돌만 맞으면 그냥 이렇게 뿡 뛰니까. 그래, 그런 거지. 느낌 좋네요, 이거. 처음 타봤어요, 저. 소시장 처음 타봤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잘산다. 정신없이 나왔네. 바람을 어느 정도 채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바람 들어가는 거. 바람이 들어가는 거. 신란트랑 같이. 모두 전문가. 야. 신란트도 들어가고. 신란트랑 바람이 같이 들어가. 비싼 거. 오늘 지금 견성암 셔틀다운. 지금 여덟 방째인데요. 오늘 날씨도 이렇게 덥고 그렇진 않는데, 다운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어쨌든 이게 마지막 다운. 아름답게 한번 피아날레를 장식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어머, 잘 가겠습니다. 또 있어요? 오케이. 뭐라고 하긴 그런데 매운 냄새는 너무 싫다. 네? 매운 냄새 너무 싫어. 나 매운 옛날에 그 좋아가지고 쫓아다녀. 아, 그래? 8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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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방이었어? 와, 엄청 다르네. 8방. 나 흑안암의 주원을 완빵으로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 진짜
내 자신에게 만족. 8방 하면서 3방 넘어졌어요. 와, 원숭이도 네. 하면서 떨어진단 말이 진리야. 아니 아니 근데 넘어지면서 내가 점점 한 천 높을 땅을 아셔야 돼요. 대단해. 아시겠어요? 아, 정신 승리. 솔직히 제 솔직한 마음은 아쉬워요. 또 가고 싶습니다. 또. 예. 네. 야, 너무 최고입니다. 자, 우리 쩐드 회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차량 이번에 저 지원해 주셨는데. 불러주셨죠, 저기. 딱. 기가 막힙니다. 이 6대까지 십니다. 6대까지.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세 차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